동충주농협 조합원들의 오랜 숙원인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가 18일 준공됐습니다. 이날 오전 11시에 열린 준공식에는 조기령 충주시장과 이종배 국회의원을 비롯해 조합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준공을 축하했습니다. 엄정면 농강리에 위치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자부담을 포함한 총 사업비 12억 2,400만 원을 투입해 지난 4월에 착공하고 이달 준공됐습니다. 유통센터는 앞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복숭아와 사과의 집화 선별, 저장 출하 등의 유통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.